Yeah, untouchable right here. Freestyle. Let's go. 다가온 현실들은 믿고 운하게 내 몸을 맡기고 오는 존경하는 프리스타일 2 유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컨트롤타워의 컨버지 루파입니다. 오늘의 컨트롤타워의 가장 기초적인 세팅 방법과 그리고 캐릭터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스킬을 먼저 사실 때 도대체 컨트롤타워는 도대체 어떤 캐릭터가 가장 적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할 건데요. 제 오래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초보분들이 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캐릭터는 총 세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러티키트 팀의 리유 되겠습니다. 자, 리유의 옵션을 보도록 하죠. 자, 리유는 신장이 189입니다. 189. 약 반올림을 해서 190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니치 거리와 밸런스, 몸 상태를 다 보시면 다 밸런스적으로 잘 맞춰져 있다는 점. 자, 고유 효과를 보시면은 리바운드 플러스 8이 붙었습니다. 리바운드 플러스 8.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다른 스킬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오로지 당신이 립달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선택해야 할 캐릭터입니다. 다만 리유의 단점이 무엇이냐, 립8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부가적인 블락이라든지 뭐 몸싸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올인원 형태로 하시기에는 조금 경험이 필요하지 않는 캐릭터인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바로 닉이 되겠습니다. 닉입니다. 닉 컨트롤타워. 키가 2m 2cm예요. 키가 중요한, 키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파이 길이, 즉 니치 거리가 굉장히 비강한 중요하다. 왜냐면은 점프를 뛰었을 때 키로 따져보면 축구에서는 키가 되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머리로 슛을 쏘니까 머리부터 타점이 닿는다 하면은 분명히 가장 큰 로이드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공을 손으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손의 팔 리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좋은 캐릭터가 남캐 중에서는 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가장 큰 장신으로 나온 장신 캐릭터 중에서는 로이드라고 보실 수 있는데, 로이드는 알다시피 키는 크지만 몸이 굉장히 얇아요. 젓가락이잖아요. 젓가락이 빡셀 쳐봤자 얼마만큼 범위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개발자가 만든 게 바로 뭐냐, 4호종이 되겠습니다. 4호종이 이제 약간 실패한 그 로이드 캐릭터를 조금 무마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역시나 똑같이 평이 별로 좋지 않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닉은 일단 어깨빨도 좋고, 박스 켰을 때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좀 안정감도 있고요. 모션도 역해만큼 굉장히 빠릅니다. 파탭의 정점 그리고 모션 이런 거에 가장 적합한 게 닉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유 효과를 보시면 몸싸움 플러스 4, 리바운드 플러스 4이기 때문에 부족한 몸싸움과 필요한 리바운드 수치, 요거를 골고루 섞어줘서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문자들한테는 그나마 대표적인 게 아닌가. 그러면은 여성 캐릭터를 하고 싶어요, 똑같은 스펙에. 그게 바로 그레이스죠. 둘의 차이점은 그닥 별로 없는데, 모션이 약간 더 그레이스가 좀 더 가볍다는 것. 하지만 묵직하고 좀 더 안정감 플레이를 하고 싶고 남캐를 하고 싶다면은 닉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보분들이 입문자로서는 몸싸움 능력치 4, 리바운드 능력치 4, 즉 몸싸움과 리바운드를 골고루 갖춘 입문자용 캐릭터 닉과 그레이스를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스킬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스킬편. 자, 스킬편입니다. 자, 컨트롤타운은 아시다시피 센터하고 센터처럼 플레이를 하시면 존망해요. 왜냐, 몸싸움도 약하고 블락도 약하고 그냥 조무사입니다. 빅이 아니에요. 빅 조무사이기 때문에 빅 조무사들은 뭐 야가야 돼요. 플레이가 굉장히 야가야 되고, 들어가줄 땐 들어가주고 빠져줄 땐 빠져주고 서포트해줄 때는 서포트해주고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다른 빅에 비해서 누를 것도 많고 봐줘야 할 것도 많지만 그만큼 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겁나 재밌는 거죠. 자, 스킬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편입니다. 보시면은, 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스킬이에요. 자, 하나하나씩 봅시다. 슛중 패스. 자, 일단 먼저 제가 끼고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슛중 패스, 그 다음에 논스톱 패스, 자, 티빈 슛, 자, 메뉴 블록 중요하죠. 박스 아웃, 그리고 파워탭 패스, 스크린 바디 체크, 불패, 팝을,
핸드투핸드, 야, 중요합니다 이거 체크. 핸드투핸드 제가 제일 꿀로 좋아하는 거죠. 아, 강달, 강지, 그리고 강지, 그 다음에 강박, 그 다음에 이제 뭐 곁들여서 매력까지 껴줬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서 가장 특정 스킬을 보셔야 될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인사이드에서만 주구장창 있으면은 센터나 파퍼한테 녹아난다. 즉 이런 말뚝형 형태의 빅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위협적인 요소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시면은 1순위로 봤을 때는 아이솔이라는 거죠. 아이솔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빅을 보지 않고 야투를 던짐으로 인해서 빅을 끌어내는 효과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이솔레이션이라서 뭔가 좀 꺼림칙하다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슛중 패스, 자 이것도 역시 빅을 끌어내는 거예요. 슛중 패스, 그 다음에 핸드투핸드 패스, 요 두 가지가 굉장히 빅을, 그러니까 상대방 말뚝 형태에 있는 빅을 끌어내기 가장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슛중 패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골대에서 슛중 패스를 하면은 분명히 스코르한테 넘어가죠. 근데 스코르의 위치가 3점 라인을 타고 있는 상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빅이 백업을 갔거나, 아니 어쨌거나 골밑은 빅이 돼요. 빅이 되거나 아니면은 오픈각이 스코르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골밑을 흔들어 줌으로써 1차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고, 2차적으로는 스코르한테 서포트를 해줌으로써 득점을 2점보다는 3점으로 더 이렇게 처리해줄 수 있는 오픈각을 많이 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스코르도 슛중 패스가 가능하고, 포인트가 돼도 슛중 패스가 가능하고, 하물며 빅까지 슛중 패스가 가능하면은 오픈 찬스가 더 많이 나오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많이 흔들어주는 효과를 좀 봐주셔야지만 나도 박스 치기 좋고 스코르도 득점하기 좋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투핸드 패스는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은 리컨트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핸드투핸드 패스를 정말 안 쓰더라고. 근데 요게 일단은 정말 빅 입장에선 거슬리거든요. 마크라고 있는 포인트 가드와의 거리를 벌려줌으로 인해서 오픈각을 내겠죠. 자 오픈각이 나면은 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백업을 나가죠. 백업으로 나가는 순간 저는 인사이드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우리 슈터가 발리지만 않고 슛을 쐈는데도 안 들어가게 되도록 제가 파워탭 패스로 연기를 해가지고 바로 역공 찬스를 또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1차원적으로 우리가 임박을 먹어가지고 상대 빅을 끌어내는 방면이 있는가 한 반면에 스펙상으로 딸렸을 경우에는 이런 부가적인 스킬을 이용해서 바깥으로 끌어내는 그런 효과를 좀 보시면은 임박 먹기에 굉장히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조용히 해요! 센터님. 정점은, 자 이제 정점인데, 정점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게 팔입도 그렇고요, 팔입도 그렇고 컨트롤 타워의 파워 탭 패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제자리에서 서서 WD를 눌러서 팟탭을 치는 거랑 대쉬를 이용해서 뛰어가면서 팟탭을 치는 거랑은 정점이 틀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자 공이 뛰었어요. 공이 뛰었는데 제자리에서 팟탭을 치는 정점이 좋을까요? 아니면 멀리서부터 도움닫기를 하면서 뛰어가지고 치는 게 좋을까요? 후자죠. 자 기본적으로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파워탭 패스 치든 정점 립을 잡든지 간에 달려가면서 정점 대쉬를 이용한 리바운드를 잡는 습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팟탭 모션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팟탭을 치는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맞춰서 정점을 뛰어야 돼. 그냥 W키를 누르고 WD를 누르고 그냥 치는 거랑 이 거리에서는 이 정도에서 이 정도 타이밍에 맞춰 해서 쳐야지만 내 최대 정점 거리가 나온다, 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자기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어떤 건 정말 빨리 치고 골대에서 바로 튕기는 건 정말 빨리 쳐요. 근데 멀리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멀리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치는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좀 늦게 칩니다. 안 그러면 헐립이 나갔거든. 모션은 굉장히 빠르니까. 그래서 조금 도움닫기 뛰고 조금 반박자, 점프 뛴 상태에서 조금 반박자 늦게 치면은 또 장거리 볼에서는 잘 잡히죠. 왜냐면 바운드가 봐봐, 빠르게 낮게 튀기면은 빠르게 치는 게 맞아요. 근데 공이 림을 맞고 느리게 떨어지는 볼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모션에 맞춰서 느리게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같은 타이밍에 맞추는 게 아니라 공이 튕겨 나가는 그 속도에 맞춰서 똑같이 그 타이밍에 맞춰서 때려야지만 팟탭의 가는 거리 범위 증가 있죠. 그게 발동이 되면서 말도 안 되는 그 거리에서도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정점에 그 타이밍을 잘 맞추기만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파워탭에서 옵션 가는 거리 증가가 발동이 됨으로써 쑥 빨려가면서 공을 치게 되죠. 자, 제 3강입니다. 카드! 과연 깐톨타운은 카드를 어떻게 맞춰야 되나? 빠밤! 네. 자, 카드는 스페셜 에디션 1번, 스페셜 에디션 8번, 그리고 마지막 승부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컨트롤타워에 가장 적합한 카드는 바로 제 생각에는 일단 뭐 리바운드 따기는 좋지만 야투까지 겸비하실 거면 스페셜 에디션 8번이 좋습니다. 저는 1번 쓰고 있는데 왜냐? 왜 1번 써요? 립링의 파티업을 여기다 띄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데 몸싸움 능력치, 리바운드 능력치, 마지막 승부처, 그리고 스페셜 에디션 1, 그리고 스페셜 에디션 8번 수비와 재능의 상호 옵션은 다 동일합니다. 다만 뭐가 틀리냐? 공격 옵션이 틀린데 공격 옵션 뭐 마지막 승부처라든지 뭐 덩크 관련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스페셜 에디션 8번만큼 좀 독특한 게 미드슛 능력치가 붙었어요. 그래서 컨트롤타운은 야투도 어느 정도 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리스타일 2 섞어서 미성에다가 미성 두 줄이나 뭐 이렇게 연기를 하셔가지고 가끔씩 기습적으로 야투를 쏘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카드는 스페셜 에디션 8번이지만 스페셜 에디션 1이라든지 마지막 스포츠도 나쁘진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타워 기초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빰, 빰빰, 빰빰. 자리 지키자. 아, 오! 좋아, 굿잡. 야, 기억 팍팍!